어울려도 언니들 맨날 뭘 이렇게 뿌려 먹어. 다 이런 거 뿌려 먹는 거예요. 제니퍼 언니 오징어 볶음 굿! 엑셀런트! 우리 초대손님들은 그냥 오시는 법이 없어요. 해외에서 오셔도 안녕하세요 든든이 여러분. 제가 몸 만들기 3년? 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몸이 건강해지고 적절하게 지방도 내놓고 두 번째 몸 만들기 한다고 여러분들께 선언을 하고 엄청 궁금하네. 1주차가 이렇게 또 궁금해해 보기 또 처음이네. 매번 해보자. 뭔가 그래도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했던 것들이 또 하나 챙겨가는 게 있어요. 네. 단백질! 이렇게 찍고 일단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루 콜라겐을 참 좋아해요. 다 먹었어. 지난번에 한 통 다 먹고 콜라겐은 이만큼 씌워다 이렇게 여자들한테 콜라겐은 없어서는 안 된답니다. 뭐 단백질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뭐 그 매일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콜라겐의 경우는 저는 전 가루 콜라겐을 알고 난 다음부터 가루 콜라겐을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알았을까? 그대 해외에서 초대 손님이 오늘 오셨네요. 그것도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니퍼 애니스톤이 제니퍼 애니스톤이 예. 물론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CCO로 계시는 난 그 언니 너무 좋아하거든. 제니퍼 언니 브래드 피트 오빠를 왜 그랬어?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간에 뭐 그건 뭐 남의 집 사정 얘기니까 뭔가 통한 거야? 띠지뽕? 이렇게 된 거지. 너 못 만들게 한다며? 보내줄게. 왜 그래? 오늘 초대 손님이 네 멀리서 해외에서 오셨습니다. 제니퍼 네. 애니스톤이 아니고 아니 근데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콜라겐은 뼈, 예, 뭐 피부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우리 그 내장 기관들 있죠. 그래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콜라겐이 관여한다는 거죠. 보세요. 콜라겐 펩타이드예요. 그냥 이름만 봤냐? 펩타이드! 콜라겐 100%잖아요. 오로지 콜라겐만. 우리 이런 걸 먹고 싶거든요. 예. 그게 미국에서 판매 1등이래. 딱 보면은 unflavored 이게 너무 중요해. 아무것도 무색, 무취, 무미. 그래서 이거를 다 마셔도 커피에도 다 먹고 샐러드에도 뿌려 먹고 외국의 영상을 보면 외국의 그 샐러드 언니들 있잖아요. 헐리우드 언니들 보면 뭘 이렇게 뿌려 먹어. 다 이런 거 뿌려 먹는 거예요. 요리 조미료와 같이 그 영상 엄청 많아. 뭘 맨날 이렇게 타 먹어. 모든 요리에 타 먹는 이렇게만 얘기해도 어디에다 타 먹어요? 또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떻게 쓰시냐면 깨처럼 뿌려 드시면 됩니다. 그냥 깨처럼 아무데 타. 깨처럼 쓰시면 되는 바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아우 멀리에서 오신 초대 손님 오늘 네 여러분들과 함께 네 아주 투실한 시간이 될 걸로 기대랍니다. 끝까지 보시면 초대 손님 선물도 공개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어머 저렇게 만만하게 막 먹는 거야? 네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내일 오전 11시 오늘 안 하시는 거야? 브로콜리 휴일이야? 망연자실 영수제 시켜야 되나 시켰지 망연자실 맞다 먹자 그 타코 시켰어 보내줄게. 아 배불러. 일단 뭘 먹으면 우리는 뭘 좀 마셔야 되는데 커피가 땡겨. 일단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콜라겐만 10g 누가 쓰요? 응. 커피 더 넣어 그다음에 알을 먹을 거잖아요 콜라겐 펩타이드가 우리가 10g이나 들어가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어디가 뭐 뿌옇기를 해요 뭐 크림 색깔이 난다던가 예를 들면 그럴 것 같았어요 왠지. 전 맨 처음에 그랬었어요 근데 아니야 아유 근데 뭘 먹을 때 나도 뭘 좀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나는 얼른 와서 요거트에다가 요거트만 먹기는 싫잖아요 또 괜히 여기를 막 뭘 씹어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과일 베리류라든가 제가 정말 애정하는 게 또 이런 레드 용과 같은 경우 레드 용과 같은 경우에만 안토시안 이거 폭탄이잖아요 엊그제 막 먹으면서 자기들끼리는 막 감자칩도 먹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용과를 이렇게 대박이잖아요 네 잘라보니까 용과는 이렇게 시상이나 그래가지고 용과를 어떻게 밥만 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란 듯이 뭐 나쁜 거 먹어 기름에 튀긴 거 나는 여기 안토시아닌 폭발이고 지금 이런 마음으로 써는 거야 사실은 감자칩 먹고 싶지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담는 거지 이렇게 어떡할 거야 근데 맛있다 에이.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용과에 있는 성분 요거트에 있는 성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봐봐 요거트 맛밖에 안 나잖아 요거트가 슴슴하니까 용과가 또 왜 이렇게 달아 이게 제 간식이에요 옆에서 바삭바삭 막 여기 기름들 많이 먹네 하면서 나는 난 기름 대신에 자 다음 요리 갑시다 다음 요리 갈까요? 요거트에다가 뭐 견과류 뿌려서 얼리면 바크가 되잖아요 거기다 과일, 블루베리 이런 거 뿌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크 만드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어디로 다 넣지? 이렇게 펼쳐 얘를 먼저
해가지고. 섞는 거죠? 거기다 놓고 냉동실에 들어가면 되죠. 짜잔! 파크. 맛있잖아. 금방 먹었잖아. 시원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엄마 딸기한테 간식으로 줄게. 너무 좋아. 제가 지금 오징어 볶음을 오늘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다 할 거지만 불고기를 하시잖아요. 불고기에 콜라겐 섞어. 너무 좋지. 불고기에 대박이지. 그 다음에 생선 조림을 해? 생선 조림하는 그 위에다가 아무도 모르죠. 어제 냉터리를 해서 오징어 다 뽑아가지고 묻혀가지고 한 봉지씩 어제 도시락 싸가느라 여기서 반 가져가서 오늘 반 남은 거 오늘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어. 고담배. 난 오징어 너무 좋아하잖아. 난 오징어하고 도루묵만 있어도 살 것 같아. 진짜 나 살 것 같아. 생굴뱅이. 생굴뱅이. 자, 여기다가 콜라겐을 이렇게. 보셨죠? 이 보기 귀엽네. 맛있겠다. 자, 담아먹었어요. 고추장 요리든 떡볶이 하실 때도 넣고 국물이 있다 그러면 더 좋고 생선조림. 할리우드 언니들은 샐러드에 먹고 샐러드에. 그 언니들은 스튜 이런 데다 우리 헤이유라 언니는 오징어 볶음 여기다. 제니퍼 언니 오징어 볶음 굿! 엑셀런트! 오징어는 단백질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콜라겐 펩타이드 아닌 콜라겐 100%에다가 그죠? 단백질 덩어리. 이건 진짜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밥상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깜찍하지 않아? 너무 깜찍하지 않아요? 콜라겐을 깨처럼 뿌리세요. 아시겠죠? 가루니까 요렇게. 아니 만약에 이게 진짜 맛이 있거나 그럼 아까도 커피 또 보여줘야 돼. 뿌예진다니까. 프림 탄 것처럼. 그리고 오징어 볶음이나 이렇게 국물이 있는 게 걸쭉해지고 우리 요리 본 사람들 알잖아요. 해치지 않아요. 절대. 제니퍼 언니 오징어 볶음 굿! 엑셀런트! 우리 초대 손님들은 그냥 오시는 법이 없어요. 해외에서 오셔도 그냥 오시는 법이 없어요. 아주 간단한 퀴즈로 요 초대 손님들을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1위 식품 브랜드 네슬레에서 함께한 미국 시장 1위의 콜라겐 브랜드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 적어주시면 저희가 초대 손님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헤이유라 인스타그램 들어오셔서 근황도 봐주시고요. 행복해질 거야. 머리도 행복하고 근육도 만들 거야.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